내가 하늘 하나하나 예수님이 보고 계시지.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예수님이 보고 계시지. 뿌려 사랑 뿌려 기도 뿌려 말씀 뿌려 모든 열매 거두자.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 예수님이 보고 계시지.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예수님이 보고 계시지. 뿌려 사랑 뿌려 기도 뿌려 말씀 뿌려 모든 열매 거두자. 그분 따라 가려네. 두 눈 밝히시고 갇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나는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나는요 주의 어린이 나는요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따라가요. 나는요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 여주의 어린이. 이번에 우리 친구들 목소리로만 해볼게요. 어린이 나는 여주의 어린이 주 우리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해요 찬양할게요.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나의 모든 감사를 주님께 드려요. 사랑해요 예수님 우리 두 손 모으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쁜 마음 두 손 모아 예배 드릴 때 예수님 만나주세요. 날 안아주세요. 친구들 목소리로만 성령님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작은 목소리로 날아나 주세요. 더 작은 목소리로 날아나 주세요. 예쁘만 일어나야지. 좋은 아침이란다. 아, 엄마, 5분만 더 자면 안 돼요? 예쁘마, 정말 좋은 아침이라니까. 어서 일어나렴. 아, 신경질나, 정말. 아, 좋은 아침은 무슨 좋은 아침이에요. 나는 아침이 제일 싫어. 그러면 못 써. 밖에 날씨가 얼마나 좋은데. 아, 난 다 싫어. 아침도 싫고. 좋은 날씨도 싫어. 그러지 말고 세수하러 가자.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아, 얼른 싫어요, 세수하러 가자. 엄마. 가자, 세수하자.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우와, 우리 지부 진짜 재밌지? 응, 맞아. 나는 교회 오는 일요일이 가장 좋아. 하나님 말씀도 듣고 찬송도 부르고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만나니까 너무 좋아. 맞아 맞아. 나는 우리 선생님이 제일 좋아. 우리 선생님은 날 너무 사랑해 주시고 또 저기 맛있는 간식도 많이 주셔. 아, 좋기는 뭐가 좋냐? 야, 나는 막 율동하기도 귀찮고 간식도 맛도 없더라 뭐. 에? 나는 율동도 재미고 간식도 맛있던데? 그러게 말이야, 예쁘마. 너는 왜 모든 게 싫고 귀찮고 불평만 해? 자꾸 그렇게 불평하지 마. 하나님께서도 항상 감사하라고 하셨잖아. 아, 듣기라. 아, 듣기 붙여. 나 갈 거야, 갈 거야. 애꾸마, 같이 가자. 이거 받아. 잘 쳐, 잘 차, 잘 차. 알았어. 받아. 야. 공놀이가 야. 뭐가 재밌어? 아, 야, 공도 낡았네. 아, 유치해. 아니야, 이거 공놀이 얼마나 재밌는데. 아, 완전 재미없거든. 아니야, 이거 되게 재밌거든. 재미없거든? 아니야, 재밌어. 응. 쟤네 진짜 이상해. 공놀이가 진짜 뭐가 재밌다는 거야. 어, 유치해, 유치해. 난 집에 가서 잠이나 자야겠다. 라라라라라. 예쁨이 집에 가서 놀아야지. 예쁨이 집에 있나? 예쁘마, 예쁘마 놀자. 아, 너 누구야? 예쁘마 놀자, 빨리 일어나. 나 너랑 놀려고 여기까지 왔어. 아, 알았어, 놀자. 어, 그래. 예쁘마, 너 근데 얼굴 왜 이래? 이상해. 내 얼굴이 뭐 어때서? 자다 일어나서 부었나 봐. 아니야, 너 지금 얼굴 표정도 그렇고 되게 심술궂은 얼굴로 변했어. 뭐라고? 얼굴이? 되게 이상해. 얘들아, 일로 와봐.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제 얼굴 좀 봐봐. 어? 예쁜 얼굴이 왜 저래? 이상하지? 어. 예쁨이 얼굴 왜 저렇게 됐지? 아, 예쁨이 맨날 심술 부리고 투정 부려서 얼굴도 저렇게 변해버렸나봐. 맞아, 맨날 쟤 맨날 투덜투덜거리더니 얼굴이 이제 완전 심술궂은 얼굴로 변해버렸어? 어떡해. 그런데 예쁨이 얼굴 저렇게 변하니까 좀 진짜 이상하다. 우리 예쁨이랑 같이 놀지 말자. 그래, 놀지 말자. 가자, 가자, 무서워. 아, 대체 내 얼굴 어떻게 됐다는 거지? 이게 뭐야? 아,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됐지? 아, 완전 심술쟁이의 두더리 얼굴이 됐잖아. 어떡해.
혹시 정말로 내가 맨날 불평만 해서 내 얼굴이 이렇게 된 걸까? 아니야, 앞으로는 안 그럴 거 말이에요. 아, 하나님, 하나님한테 잘못했다 그래야겠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불평도 안 하고 항상 감사만 할게요. 잘못했어요. 예꿈아, 아이고 우리 예꿈이, 예꿈아 일어나야지. 언제까지 자고 있을 거니? 아, 잘못했어요 엄마. 다시는 불평 안 할게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낮잠에 이렇게 잤어? 아, 정말? 아, 저 얼굴 이상하지 않아요? 예꿈이 얼굴이 어때서? 원래 예쁜 예꿈이 모습이랑 똑같은데? 진짜요? 아, 진짜네. 다행이다. 꿈이었나봐. 어서 준비하렴. 배고프지? 밥 먹자. 얘 꿈이가 좋아하는 맛있는 반찬 엄마가 만들어줄 테니까 어서 준비하렴. 아참, 얘 꿈이는 또 싫어하는 반찬은 안 먹겠지? 아니에요. 저 다 잘 먹을 수 있어요. 정말? 얘 꿈이는 오이랑 당근도 싫어해서 절대 안 먹잖아. 아니에요 엄마. 저 앞으로는 오이도 잘 먹고 당근도 잘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얘 꿈이 해봐라.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니? 아니에요 엄마. 저 앞으로는 다 좋아하고 다 잘 먹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 거예요. 그래, 그럼 엄마는 맛있는 반찬을 준비할 테니 우리 얘 꿈이 준비하고 나오렴. 네 엄마. 아, 정말 무서운 꿈이었어. 근데 내가 매일 불평만 하니까 그런 얼굴이 됐었나 봐. 근데 나 이제 정말 불평하지 않고 감사만 할 거야. 항상 기쁘고 즐겁게 친구들이랑 지내야지. 하나님, 저 앞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살게요. 정말 무서운 꿈이었지만 진짜 약속할게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해요. 와,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잘 봤어요? 자, 전도사님이 오늘 나오자마자 문제를 하나 내려고요. 문제가 뭐냐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그래요. 자, 다시, 그러면 큰 목소리로 하나, 둘, 셋. 예, 네, 맞아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이번에 못 맞출걸요? 이번에는 그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뭘 하는 날일까요? 예. 네. 뭐라고요? 예, 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친구들 교회 올 때도 과일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과일을 왜 가지고 왔어요, 친구들? 예. 네, 누구한테 감사하니까? 예, 네, 하나님한테 감사하니까 이렇게 과일을 가지고 왔는데, 예꿈이 있잖아요, 예꿈이. 예꿈이는요, 예꿈이는 안 그랬나 봐요. 예꿈이가 친구들 어떤 아이였어요, 처음에? 예, 네, 심술 부리고, 또? 예, 네, 투덜거리고. 예, 맨날, 아우, 나 싫어. 예 꾸미가 맨날 그렇게 고집도 부리고요. 맞아요.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큰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친구들? 자다가 꿈을 꿨는데요. 거기서 얼굴이 이렇게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요. 눈도 이렇게 쫙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입도요, 이렇게 심술 궂은 입으로 팩 변해버렸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불평을 하다가 그렇게 꿈속에서 정말 얼굴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든 친구들이 예꿈이 무서워 이렇게 도망가니까 그제서야 예꿈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기로 그렇게 약속했어요. 예, 그 꿈이었어요. 친구들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바로 예꾸미의 표정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나는 이런 표정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요. 손들어 보세요. 솔직히 전도사님은 되게 많거든요. 집에서 이런 표정 지어본 적 있어요 하는 친구들. 예, 엄청나게 많은 친구도 있대요. 그런데 어떨 때, 친구들, 어떨 때 이런 표정을 지어요? 어? 삐졌을 때, 또 화났을 때, 또 싸울 때, 더울 때. 맞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전도사님은 옛날에 이랬어요. 전도사님은요, 집에서 밥을 먹다가 엄마가 밥을 줬는데요, 반찬이 전도사님이 싫어하는 당근 반찬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요, 전도사님 얼굴 표정이 이렇게 딱 변하더니요, 아이, 나는 이 반찬 싫은데, 이랬어요. 또요, 어떤 장난감을 받았는데요, 그 장난감이요, 멋있는 자동차가 아니라 막 요만한 장난감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때도요, 어땠냐면요, 이 표정을 이렇게 변해서요, 에이, 난 이 장난감 싫은데, 또 뭐 그렇게 했어요. 또 어떤 옷을 입게 됐는데요, 옷도 전도사님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표정으로 바뀌어서요, 에이, 난 이 옷도 싫은데, 이렇게 모든 것이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요, 친구들,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우리의 얼굴이 바뀌어져 버려요. 에? 전도사님, 그거 꿈이라면서요, 얼굴이 어떻게 바뀌어요? 맞아요. 실제로는 안 바뀌는데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얼굴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우리 친구들 모든 마음이 이렇게 착하고 환하게 웃는 얼굴인데요, 이거 싫어, 이거 싫어, 이렇게 불평하다가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얼굴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 이렇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얼굴이 이런 표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슬퍼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바로 우리의 얼굴이 어떠냐면 이렇게, 우리의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웃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얼굴이 어떠면 이렇게 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하면 돼요. 전도사님, 저는요, 내가 싫어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다 감사할 수 없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전도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이 중에 나는 이런 선물을 받아본 적 있는 친구? 선물 받아본 적 있는 친구? 언제 받아봤어요, 친구들? 생일 때나 크리스마스 때나 선물 받아봤죠? 그런데 그렇게 선물을 받았을 때 전도사님이 만약에 여기 있는 친구 한 명에게 이렇게 선물을 딱 준다고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슬플까요? 선물 받으면 기분 좋죠. 그런데요, 사실은 아까 전도사님 이야기했던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도요, 다 사실은 우리가 받은 선물이에요. 에? 그게 무슨 선물이야, 내가 싫어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요, 전도사님이 싫어하는 당근 반찬, 또 전도사님이 싫어하는 장난감, 전도사님이 싫어하는 옷, 이 모든 것들도요, 선물이었어요. 무슨 선물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주셨던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으면 우리 친구들 이야기했죠.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고 했는데 어쩔 때는요, 내가 하기 싫어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에이 싫어요, 아 싫어요,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물이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친구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싫어하는 반찬이 있더라도, 또 장난감이나 옷이나 내가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선물을 받은 것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전사님 물어볼게요. 자, 오늘 이제 집에 가서 나는 엄마 아빠가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싫어요 안 하고 감사할 거예요 하는 친구 손들어 보세요. 진짜로. 우와.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제 선생님들 만나서 소그룹도 할 건데 선생님들 말씀에도 내가 싫어요, 불평하지 않고
선생님 말씀에 감사하고 잘 들을게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다 보고 있어요. 와, 거짓말인지 아닌지 우리 친구들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전도사님을 따라 기도할게요. 무릎은, 두뇌는, 두 손은, 전도사님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셔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 주신 것에 불평하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